야, 요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 주말을 앞둔 저녁이니까 또저 훈훈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박항서 감독, 와, 네 이분 생긴 건 사실 조국 수석 아까 조국 수석하고 비교해서 좀 생긴 건좀 조국 수석보다 떨어지는데 이분이 더 잘생겨 보이네. 조국 수석보다. 아 진짜 아주 머리도 훈훈하시고. 더 잘생겨 보이시네. 아유, 그 옆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왜 이렇게 잘생겼어? 탤런트 이정재, 영화배우 이정재하고 닮지 않았어요? 응? 이정재 닮았어. 박항서 감독, 야, 이렇게 잘생겨 보이냐? 후광이 아우라가 그냥, 어우, 훈훈하시네. 훈훈하셔. 이분들이 박항서 vs 손흥민, 박항서 대 손흥민. 국민 영웅들의 대결이 될 것인가? 흥미진진합니다. 조만간 또 한국 대 베트남, 베트남 대 한국이 붙잖아요. 지금 이두 분이 화제인데, 저는 뭐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라서, 스포츠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좀 내가 15분에 전화 건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길어서, 아,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최동철 앵커인데요. 최동철 앵커. 스피커폰. 해야지. 최동철 앵커. 네, 여보세요? 아유, 최동철 앵커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이봉규 TV에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최동철입니다. 우리 이봉규 앵커하고는 좀 오랫동안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최동철 앵커님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홍보 좀 해주시죠. 최동철의 스포츠쇼입니다. 아, 최동철의 스포츠쇼. 아, 이제 스포츠 우리나라 이분이요.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스포츠 1호 앵커입니다. 아, 아주 지금도 저보다 한참 선배인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지금도 현장을 누비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 최 앵커님, 박항서 감독님, 지금 뭐,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인데, 우리나라 히딩크와 비교도 안 되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대접을 잘 받는다는데요? 어느 저도 정도입니까? 오랫동안, 제가 47년 체육기자인데요. 예.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박항서 감독만큼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베트남 역사를 새로 썼고요. 네. 베트남 국영 텔레비전이 올해 인물로 박항서 감독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베트남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박항서 감독이 문제가 날 정도니까. 아니,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요? 뿐만 야, 예. 아니라 베트남의 총리가 푹 총리거든요. 예? 푹 총리가 베트남의 그이 산업 발전에 그 박항서 감독의 정신을 예.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이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외국 사람한테 대해서 시딩크가 참 대접을 그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건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네. 4강 이루지 네. 않았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의 뭐 인기는 대단했고요. 대기업에서도 히딩크 감독이 리더십을 배우자 네. 두 가지 원칙과 네 가지 전략으로 결국은 4강까지 이뤘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그이 축구에는 히딩크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만, 히딩크 감독은 그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 끼친 네. 박항서 감독의 매직에는 따라가지 따라가지 못하죠. 못하죠. 게임이 안 되네요. 네. 못하고, 지금 박항서 감독은 뭐 베트남 인구가 한 9천에서 9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어우, 인구 많네요. 인구인데, 지난 토요일이죠. 15일에 스지키컵, 동남아 국가대항 축구대항전에서 말레이시아를 갖다 두번 경기에서 2대1을 이기고 1대0으로 이겼을 때, 바로 그날 저녁, 하노이가 완전 뒤집어졌고, 하여튼 그때 축제 분위기로, 뭐, 오토바이, 뭐, 하여튼 승용차고는
사람이 그때 30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30명이요? 다쳤어요. 왜? 네, 왜요? 30명. 아니 그렇게 축제 부리다가 그냥 뭐 사고 난 거죠. 축제 사고 30명이 죽었어요? 예예. 예. 대단했네요. 난리가 예, 나. 광란의 밤이었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네. 베트남 가면 엄청난 대접 받습니다. 아, 뭐 그래도만 택시비도 안 받는데요. 한국에서 왔다면. 아, 그럼요. 아. 지금 뭐 대단하고요. 하여튼 아, 북 총리가 그 베트남의 발전에 아. 그 정신을 박항수 감독의 그 모델로 정신을 모델로 아. 삼자 하는 얘기로 지금 그 베트남의 그 대사가 예. 지금 아주 그 박항수 감독 때문에 아주 그 굉장히 그 이 대접을 받고요. 김도현이라는 분이 우리 그 주 베트남 한국 대사거든요. 네. 이 박항수 감독 때문에 팔짱 들어졌네. 정다나. 예, 예. 그 정도예요. 예. 아이고, 아유 저도 이거 저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희 저 와이프하고 저 베트남 조만간에 빨리 가야 되겠네요. 대접 한번 받으려고. 아, 가면은 대접 받죠. 아,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 예. 예. 박항서 감독은 이제 나이가 이제 60살이고요. 예. 그 박서 감독의 원래 고향은 그 지리산 자락인 경상남도 산청이에요. 어, 예. 예. 근데 굉장히 그 겸손한 분인데 박서 감독도 지금의 예. 이 매직 이것을 자기는 이 끝까지 언제까지나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박항서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그 이 박항서 감독도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2002년 그 월드컵 축구 끝나고 나서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동메달에 머물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메달에 그쳐가지고 한마디로 잘리켰습니다. 경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항서 감독이 내년 후년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 계약을 연장한다 그러고 이제 지금도 연봉이 한 3억대입니다만은 네. 지금 뭐 베트남에 돈 있는 기업에서 박항서 감독이 연봉을 그 더 주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박항서 감독이 25일에 네. 25일 북한과 그 친선 경기를 갖게 되어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1월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열리잖아요. 한국하고 또 붙죠. 예, 우리 오고는 이제 준준결승전까지 가야 되는데. 네. 뭐 가겠죠. 조 예선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쉬운 조와 있습니다만은 그 아랍 그 이 베트남은 D조. 네. 이란, 이라크, 예멘하고 어휴.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진출하면 네. 이제 한국하고 붙는데 네, 그러면 막 그래도 한국이 이기겠죠? 지난 그 이 인도네시아 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경기 대회 때 우리가 4강에서 우리가 3대 1로 그 이겼죠. 베트남을 잡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실력은 뭐 아직은 네. 네. 우리나라는 FIFA 랭킹이 53이고 네. 베트남은 100위입니다. 100위인데 네, 근데 그렇게 잘해? 예, 박항서 감독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손흥민 선수 골 넣었죠 이번에? 예, 손흥민 선수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 아닙니까? 이거 최동철 앵커 춘천 아니에요 혹시? 아, 제가 춘천이죠. 춘천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인데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아, 최동철 앵커의 후배에 대해요? 저 그러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예, 손흥정 씨라고. 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죠.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가. 예, 손흥민 선수가 어제 네. 리그컵. 네. 리그컵이라는 것은 잉글랜드는 그 이 프로축구가 72개 팀이 있습니다. 네. 4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4부 네. 리그. 그러니까 프로축구팀만이 출전하는 것이 리그컵인데 그렇죠. 여기서 8강전에서 아스날과의 경기 때 결승골을 넣었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이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뭐 손흥민 선수는 나이가 26살이고 토트넘에서 아주 지금 일주일에 2억씩 받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예, 2억 받아, 2억. 야,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아, 그럼요. 야, 대단하네요. 지금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혹사 뭐 이 아시안 게임도 출전했잖아 주장으로 또 우리가 금메달도 따내고 그래가지고 뭐 참 많은 대회 출전하면서 그동안 골이 안 들어. 작년에는 그 골을 18골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도움을 11개를 기록해서 29개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만 네. 금년에 조금 그 골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골을 어제 리그컵 준준결승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지금 6번째 골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가 네. 그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100명의 선수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78위입니다. 78위. 한국 선수로 그렇게 10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역대 역사상? 없죠. 이렇게 없죠. 아. 그러니까는 뭐 손흥민 선수가 벌써 그 유럽 축구에 간 지 벌써 그 100골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예, 예. 그 차범근 선수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나요? 뭐 아직은 차범근 감독이 11년 동안 121골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나 아직은 뭐 그 이 성민 선수가 2010년부터 8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그 기록으로 보면은 그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능가했죠, 사실은. 네. 예. 또 같은 해에 이렇게 많이 넣은 거는 사실 기록으로는 능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는 최고 선수고요. 네. 지금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아시아를 떠나서 세계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 FIFA 국제축구연맹이 늘 그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눈여겨볼 선수로 바로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최고의 선수는 그 브라질 출신의 네이마르 선수 아닙니까? 네. 네이마르와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26살 똑같습니다만 그 키는 손흥민에서 1m83이잖아요. 어, 크네. 크죠? 뭐 1m80은 키가 크죠. 예. 네. 83인데 그렇게 잘 뛰어. 폭발적인 스피드잖아요. 아, 이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아버지도 축구를 잘하셨네요. 그럼 국가대표니까. 네, 근데 신장이 좀 작고 그랬지만 굉장히 빠르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예. 어머니는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어머니는 아니고요. 그 춘천에는 공지천이 있는데 네. 공지천 바로 옆에 축구장에서 네. 지금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이 아카데미라고는 그는 그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축구 공원이 거의 다 졌어요. 내년 10월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춘천에서는요. 네. 네. 춘천역 앞을 손흥민 광장으로 그 이름을 그 지으려고 해요. 아, 춘천이 나온 뭐 최고의 스타니까. 아, 이건 뭐 틀림없죠. 예. 아, 춘천 하면은 그 야구 그때 누구죠? 청소년 4강 신화 이룬. 아, 박종환 감독. 박종환 감독도 춘천 출신 아닙니까? 아, 작년엔 그 저보다는 고등학교 3년 선배고요. 네.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4강 든 것이 그때가 처음이고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된 그 거죠. 4강까지 간 거죠. 네. 자, 예, 예. 야, 예. 춘천 시민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아주 뭐 열광적으로 응원하겠네요. 예? 자랑이죠. 자랑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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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이제 나이 26살밖에 안 되니까 네. 앞으로 뭐 또 더 큰 더 성과를 내겠죠? 더 대성하겠죠? 축구선수가 한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살까지 저 실력 발휘를 해요? 한 30대 중반까지 하나요? 아, 다 가죠. 지금 뭐 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 몇 살이에요?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면은 그 이 38인가 30 몇 살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기 뭐 메시는요? 메시가 31, 아. 호날두 선수가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두 살 차이입니다. 두 살 네. 차이.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서 하여튼 네. 인기 있는 그런 네. 유튜브의 네. 그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최동철 앵커하고 연결해서 박항서 감독과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봤는데 아유
주말 금요일 저녁이라서 좀 훈훈한 얘기로 마칠까 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정치권 얘기는 승질 만나고 열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얘기 좀 하면서 끝날라고 주말이니까. 아이 좀 길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금요일에 한번 눌러주시죠. 쏴주시죠. 금요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꽉꽉 눌러주시고요. 아유 지금까지 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에, 나라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데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주말에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즐거운 에, 주말 친구들과 애인들과 가족들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누라하고 에, 막걸리 먹으면서 잘 보냈습니다. 여보!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